들어와서 면담을 요청해서 김중채 사무관하고 김태균 주무관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와서 집회를 하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타워크레인 등록말소를 다시 원상복귀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십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말소 취소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고 이때까지 자기네들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지금의 현장에 사용 중인 것만 쓰게 해달라. 오늘도 지금 한 대를 뜯고 있다. 1,400만을 들여서 6월 중순까지만 쓰면 되는데 한 달을 남겨놓고 말술에서 오늘도 뜯고 있다.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장비를 뜯고 있다. 그렇게 그런 목소리를 전했는데도 전혀 뭐 감흥이 없으신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행정조치를 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인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건설교통부 시행령하고 건설관리기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으로 충분히 이거를 갖다가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말소부터 진행한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 변경 사유로 우리가 와이어로프를 구조 변경을 해서 안전 개선을 할 수 있냐고 그쪽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아니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이게 질문의 주안점입니다. 우리 주장은 또 이따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국토교통부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대답은 어쨌든 원론적인 대답만 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 검토해서 시행할 것이다. 아직은 검토 단계다. 이미 행정은 들어갔는데 이제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등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만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보니까 재등록 우리 업자들이 재등록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예.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렇게 나오는데 네. 자기네들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아침 본지 기자가 이규철 타워 이 렌탈 대표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재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야말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도대체 국토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우리 소형 타워크레인 업자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기계관리법에 말소 사유를 해소를 하면은 그거를 시도지사는 확인을 하러 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소 사유를 다 해결을 했는데 지금 그 등록을 안 해주는 국토교통부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왜 그러면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그 말소 사유를 갖다 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미온적인 어떤 행정을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어떤 노조라든가 어떤 큰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압박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어떤 큰 압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번에 노조에서 파업을 빌미로 국토부를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압박에서 말소된 장비 재등록해 주게 되면은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하겠다. 그걸로 지금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한 말씀 하실게요. 아니, 그냥 뭐, 국토부, 이런. 네, 오늘은 한국노총 연합노련,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앞에 나와서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집회 왜 하는 거예요? 소속과 이름 밝혀주시고 오늘 집회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총 연합노련의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우선 저희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의 집회라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이 소형타워가 대한민국의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소형타워가 들어오면서 이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수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사고가 나는데, 여지껏 이 4년, 5년 동안에 소형타워가 총 55건의 사고 이상이 발생됐고요. 알려진 것만. 그리고 그 중에 사망사고가 11건에 총 1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부상자가 6명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만 그렇지 사실상 현장에서 아마 알려지지 않은 자질구질한 사고까지 친다 그러면 100여 건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한민국, 이 안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이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못해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장비를 퇴출했는데, 그 퇴출된 장비를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갖고 들어와서 그걸 불법 개조하고 형식 승인을 해준 이 안전관리원이나 국토부가 사고를 갖다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위험한 장비가 더 이상 유통되면 안 됐다 해서 등록 말소를 총 120대, 세계 기종에 120대를 했고요. 그 중에 시정과 말소 조치를 갖다가 249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형타워 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답시고 이 불량한 장비들을 다시 재등록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 눈이 먼 정부와 이권관계가 형성된 단체들과 협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형타워 크레인 업자들이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 타워 크레인이 가장 큰 문제가, 안전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장비를 퇴출해서 폐기 처분한 장비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불법으로 형식을 개정하고 변경해서 다시 그 갖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장비들을 과연 정부가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계속 비일비재하게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는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묵과하고 무인하고 노동조합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한 방면에도 계속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국산 장비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대형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보통 가격으로 따지면 4억에서 최고 비싼 거는 30억까지 가는 장비도 있고요. 그런데 불과 소형타워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적게는 7천, 많게는 1억 5천 정도의 저가로다가 제작하다 보니까 그 자체 결함이라든가 재질의 문제라든가 안전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단순히 현장에 뽑아서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다가 불안전한 장비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사고가 고스란히 노동자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김경수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저 소형타워 크레인 업자들 측에서 조종사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저기 김경수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문제가 되는 기종과 그 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은 소형타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작 결함에서 오는 사고가 유형이 굉장히 큽니다. 대형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설치에 최시 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소형타워는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작업 도중에 붐이 꺾인다든가 와이어가 파단된다든가 아니면 작동 중 오작동으로 인해서 붐대가 쏟아진다든가 하다 보니까 밑에 여러 작업자들이 작업하면서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고 해서 건설 현장 전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조종사가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대형 크레인 같은 경우는 조종석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장비의 결함이라든지 문제점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소형타워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으로 하부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상에서 조종을 하다 보니까 조종사가 다친 일은 없겠죠. 반면 조종사가 다치지 않은 대신 밑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재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